Dome ready. 아, 걸리면 조진다 이건 진짜. 어, 이러지 말아줘. 그래도 2단계 지난하겠다. 헌터 return to the dropship. 무조건 티어티어다 이거 무조건 티어티어. 깜짝이야, 개구리냐? 여기서 지나자. 와, 피가 되게 없어 지금. 이게 진화를 무조건 해야 돼. 진화 무조건 해야 되고. 아이, 내 나오네, 씨. 이러면 어렵다. 이러면 어려워. 이러면 게임 어려워. 애들, 죽은 애들이 다시 소생했거든? 체력이 너무 없어. 맞는 말이야. 어? 뭐 하는 거지, 얘네들? 이거 지금 그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얘네도.
아, 한 명 남았는데. 아니 근데 도망간다 해서 답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깝이다. 아 깝이네. 여기서 5연승이 끊어지네. 아 이런 엘도 크라켄으로. 아 그리피 만나면 진짜 힘들다. 한번 걸리면은 이게 작살이 그냥 작살 앞에서 너도 나도 평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살 때문에 체력 개 빠졌네. 아, 작살 맞을 때 멘탈 찾기 어려웠다, 야. 작살 중이었어. 나도 솔직히 작살 맞을 때, 아, 이거 개졌다 이랬다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져가지고 희망군 받았어. 진짜 완전 죽창이었어. 아, 여긴 나가죠.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어설트 선을 이길 수 있겠지? 가보자. 나 마이크 지금 들리나 봐.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이제 괴물하니까. 이번에 엘더 크라켄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 돼. 아, 아까 그 게임 헌터 이겼던 애들 기분 개 좋겠다. 아, 더 헌터 할 때 그런 게임 이기면 기분 진짜 좋아요. 오케이. 7시부터는 세븐데이즈 합방할 거고요. 지금 남은 시간 30분 정도 있네요. 좀비 생존 게임 세븐데이즈 현재 4일차 이제 들어갑니다. 그 게임이 또 궁금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면 되겠고. 재밌어. 그 7일 동안 사는 건데 7일 뒤에 좀비가 개 몰려와. 그래서 세븐데이즈 투다이야. 7일 후 죽는다. 그래서 7일 동안 버티는 거지. 7일을 버티는 거지. 7일 뒤를. 물론 매일 밤마다 좀비가 개 몰려오는데 밤은 정말 죽음이야. 글쎄요, 다시 해야겠죠? 어차피 오늘 7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로스트님. 그거 뭐 별 문제 안 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 돌아서 일로 가버릴까? 오늘 7위까지 하고 뭐 다음에 더 하게 되면은 새롭게 하면 되지 뭐. 여기로 들어가자 동굴로. 와 얘네 용감한 거 봐라. 얘 용감한 거 보소. 이럴 때 진짜 짜증나요. 아, 잘 못 먹을 때. 진짜 이거 먹는 게 여유가 있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 먹을 수밖에. 어? 씨발. 야, 근데 뭐야? 뭐 라자루스야 지금 이거?
아, 라자루스야 이거? 라자루스 아니지 이거. 아, 벌레네. 오우, 가자. 어, 뭐야, 한 칸 따였네. 저런 개, 이런 쌍. 앉아, 앉아. 아, 한 칸 따였네. 크게 상관은 없어, 사실. 한 칸 정도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안녕. 막아주고. 오케이. 어, 내가 좋아하는 먹이다. 한번 좀 죽어줘. 아, 추적 다트 맞았어. 어딘지 알겠다, 쟤네들. 바로 저 물가 왼쪽에 8시 쪽에 있었어요. 응? 추적 다트 또 맞았다고? 괜찮아, 뭐 맞아. 어차피 못 따라와. 이거 그냥 앞질러 가야겠다, 일로. 오케이. 아, 이런 새가 울었네. 한 명이 잘 따라온다. 이거는 한 명이 문 거야. 한 명이 계좌에 따라와. 이건 안 되겠다. 어, 좋아 좋아. 기모찌 모찌. 가자, 집에 가자. 집이 없지만 집에 가자. 지나가고 싶어. 오케이. 이게 그 근접 공격이 있어가지고 쟤네들 거의 대부분 붙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랩이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붙어서 싸우면 되는데 한번 붙는 순간이 있어. 그때를 개 조져야 돼. 안 그러면 이 엘더크라켄은 할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 얘도. 그거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나 그거 못해가지고 얼마나 또 엘더 크라켄 개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싸워야 돼. 이거 싸워야 돼. 아, 이거 개 힘들다 싸우.
아! 아, 미친다. 내가 진짜 내가 아, 스킬 버튼 눌렀는데. 아, 한 마리 남았었나 근데 너? 아, 그거까지 내가 못 봤어요. 아, 씨. 개까비. 마이크 써줘야겠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한번 써줬어. 오래 걸렸어. 아, 까비 진짜. 과연 이 텐션으로 베이모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의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더워. 아, 땀 나. 아, 더워. 오케이, 몬스터 선호 없구요. 갑니다. 갑시다. 아, 마지막에 내가 좀 못 싸웠어. 그치? 내 생각에는, 아, 지금 뭐 계속 지고 있으니까 메테오 골리앗이나 한번 합시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저기 켈트 덕후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켈트 덕후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잘한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투아하 대다단? 그게 무슨 말이야? 한국어를 해, 한국어.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인디언어야? 켈트 신화에 나오는 단어라고? 아, 신화. 소설? 신화 말고 신화? 아, 만화책 이런 건 아니지. 신화? 어, 로스트님 지식인이네. 잠깐만, 방지 안 썼나요? 아, 그러네. 이볼브입니다, 게임 이름. 어, 이볼브 안 썼는데 사람 많이 왔네. 그냥 하자고. 어제 마지막 게임하고 세븐데이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연! 어, 얘네들 할만할 것 같아. 야, 마지막은 레벨3 간다. 레벨3 진짜 시원한 농락 보여준다 진짜로. 인성이 쓰레기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게임한다. 아 미친. 여기 또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이 가운데로 가야 되지 않니? 그렇게 예능 게임이 되었다고 한다. 왕! 6시로 갑시다. 6시로 갑시다. 저 위치 다 알려줬다 이 멍청한 자식아. 이 자식. 자식들. 와, 빡센 것들. 아, 이렇게 죽였는데 버그 걸려서 안 먹어져. 아, 원래 얘네 안 먹어지는 애들인가요? 혹시? 쟤네도 혹시 원래 안 먹어지는 애들인가? 그런 애들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쟤네들이랑 많이 안 써봐가지고. 쟤네도 원래 안 먹어지는 애들이었던가? 아, 원래 안 먹어지지? 왠지 그랬던 것 같아. 괜히 싸우네. 깔아두고 오면은 저기 뭐야
더 좋을 뻔했는데 내가 지금 헌터를 도와준 꼴이 됐네. 진짜 우리 엄마가 내 방송을 안 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멍청해서 내가 널 낳다니. 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저희 엄마가 제가 멍청한 걸 정말 싫어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냐면 강제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어요. 공부를 못한다고. 근데 정말 그러니까 뭐 한 번 놀았는데 79점 몇인가 맞았어요. 그때 내가 겨울방학인지 여름방학인지 기억이 잘 안나. 여름방학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밖에 있었으니까 춥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80점이 못 넘었다고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제 친구 아버지가 야구선수였거든요. 진짜 프로 야구선수였어. 근데 걔네 집에서 잤어 진짜. 근데 웬만하면은 걔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집에 쫓겨나가지고 다음날 우산 쓰고 갔는데 엄마가 집에 안 들여보내줘가지고. 아무튼 그 얘기 나중에 하고. 못 들어갈만 했어? 79.6이면?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후! 중학생 때 오케이 한 명 다운. 아 이거 뭐야 개 아파. 오케이 됐어. 에이 씨발. 미안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몸사려. 몸사려. 몸살인다면서 내가 들이대나? 진짜 공격적이야. 오케이 가자. 야 이거 개좋다 상황. 전혀 나쁘지 않아. 전혀 상황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겁니다. 아 나가주세요. 다 공부하러 가세요. 이제 사람 많으면 어색합니다. 자 먹고요. 얘도 먹어. 처먹주먹. 결론은 혼자 있고 싶다. 그렇게 150명은 잃고 알려줘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네들 경로 다 알아요 지금. 그리고 지나만 한번 싸울만해 지금. 오히려 와주면 좋아. 아 나가자. 오늘 3단계 간다 그랬지 내가. 아 2단계에서 안 마무리하겠습니다. 3단계에서 마무리하자. 오케이 킬각 보여도 3단계 간다. 내가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집에 나가셨다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마무나 공부하려 그러지 않는 이상 내가 3단계 갑니다. 저희 집이 농장을 해서요. 농사를 해. 저희 집이 농사를 합니다. 자, 가자! The monster has evolved.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해야 되냐?
아이, 또 옆에 왔네. 도움인데, 이거 도움 되겠는데. 어, 야,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쉬이드라도 치여, 쉬이드라도. 어, 씨발. 어, 저 뭐야, 저거. 나 꼈어! 나 안 움직였어, 나 지금. 나 개 눌렀는데. 어, 나 진짜 당황했어, 나 지금. 아, 저 실로 잘 도망간다. 도코탁! 아, 까비! 야, 거기 꼈다! 얘 꼈어! 어, 잠깐만, 올라가면 안 되지! 나도 꼈어! 이게 뭐야, 여기 뭐 하는 데야! 가자! 아, 진짜 이상한 데다, 이게 돼가지고, 지금. 저기 뭐 하는 데니? 골목 뭐야? 골목 미실이야, 뭐야? 아, 진짜 예능 게임 되겠네. 아, 가자. 으르르르르. 가만히 냅둬, 형. 나 쉴드 없는데, 이씨. 아, 나 진짜 몬스터한테도 맞네. 어, 나 이래서 학교 폭력 위험한 거야, 여러분들, 이게. 가만히 있는 애를 왜 때려, 도대체. 가만히 있는 애를. 어, 진짜. 가만히 있는 애를 왜 때려, 가만히 있는 애를. 빨리 먹어. 지금 안 먹어야 될 때가 아니잖아. 갑시다. 또 와요, 지금 와. 보고 있어. 후. 3단계 간다, 3단계 내가. 3단계 가면 다 뒤졌다. 어우, 많이 졌다. 이게 골리앗은 아 형 씨. 어? 잠깐만, 자리 개 좋아. 뭐, 니 혼자야? 안으로 다시. 어, 잠깐만. 게이드. 게이드. 에이! 어? 게이드. 어, 게이드. 어디까지 올라가? 오, 잠깐만, 여긴 안 돼. 여기 길이 없어. 아까 시체 있었네. 먹어. 저기 있다. 먹어. 사냥해. 먹어.
이놈의 3단계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내가 제대로 안 싸웠어요. 나 한 마리 잡을 수 있었는데 진짜 집중하면 3단계 간다. 3단계 무리하게 게임 안 해. 아니 도대체 이 몸은 언제 풀려? 가자 가자. 와. 여러분 3단계에서 다 아작냅시다. 3단계에서 다 처참하게 아작냅시다. 3단계에서 아작냅시다. 3단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지금 다 와서 내가 중간에 아까부터 계속 먹었거든요. 안 싸우고 먹는 거 맞지? 그 와중에 실드 채우면서 3단계 가려고 계속 먹었잖아. 됐어 됐어 됐어. 니네 뒤졌어. 야 이 골목이야, 이 골목이야. 내가 봤을 때 이 골목이야. 내가 봤을 때 이 골목이야 얘들아. 여기다. 아, 나 조금 더 돌자. 좀 위험한 것 같아. 애들이 근처에 많을 것 같아. 아, 여기서 할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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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불뿜기 가자. 있어봐. 쉴드를 채워야 돼. 쉴드를 먹어 먹어 먹어. 에헤. 자 애들아. 어 오케이 쉴드. 오케이 풀쉴드. 아 풀쉴드 안되네. 아, 좀 맞아. 눕혔다. 오케이, 오케이. 아, 끝내, 끝내. 이건 끝내야 돼. 이건 끝내야 돼. 오케이, 메딕 사망, 메딕 사망.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게임 끝났어.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하나 어딨냐? 아 저기 있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3단계입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개머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저 아까 오버워치 캐스터 예선했던 BJ 맞습니다.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락 한번 해줘야죠. 나는 도약 강타가 참 좋은 것 같고 파미는 내 기준에서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너무 못 맞춰. 아 진짜 내가 그래서 도약 강타를 2단계를 먼저 찍는 거야. 처음에 4포인트 찍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반이 찍거든요.
바위 너무 못 맞춰 진짜. 바위를 근접을 쓴다니까 내가. 오케이, 이볼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븐데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3부 방송 이제 가네요.